이 담화문에 작성에 제가 관여했으면, 관여한 게 아니라 이 네. 결과에 대해서 답을 하라는 아니,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건 적절치 정말 않다는 겁니다. 비겁합니다.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대통령이 내란죄로 고발당했죠. 맞죠? 예, 네. 그렇습니다. 초미의 관심도 합니다. 본부장께서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 직접 수사할 의지가 있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수사할 의지가 있습니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도록 절차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건 본부장의 의지를 묻는 겁니다. 대통령이 내란죄로 고발됐습니다. 직접 수사할 의지 있습니까? 수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할 안보 의지가 사단에 있냐고 배당을 묻는 겁니다, 했습니다. 본부장님. 수사할 의지 있습니까? 당연히 수사를 합니다,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있냐고 지금 장난해요? 아니, 의원님, 제가 대통령 배당을 내란죄에 대해서 본부장이 수사할 의지가 있냐고요?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배당을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도 같은 동조한 혐의로 범죄 혐의자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할 의지 있습니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분명히 있냐 없냐를 말씀하세요. 수사할 의지 있습니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할 법과 절차에 예정이 따라서. 아니라 본부장의 의지를 묻는 거예요, 국민들은. 본부장이라는 들어가세요. 직책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수사가 되겠습니까? 경찰청장께 묻겠습니다. 경찰청장이 국회 통제를 모든 책임을 지고 다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서울청장한테 이야기 안 하겠는데 PPT 띄워주십시오. 국회의원이 시위대입니까? 국회 아니, 내부로 이동하려는 시위대 등을 일시 차단하겠다라는 게 서울청 보고자료입니다. 오늘 보고자료. 의원님, 청장께 묻겠습니다. 아니, 예. 가만히 계세요. 조지호 청장, 국회의원이 시위대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보고서를 씁니까? 이거는 서울청 기관 보고 내용 같은데, 제가 이 내용을 못 아, 봐서. 못 보고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제가 이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 자료를 내놓은 거예요. 국회의원이 시위대냐고요. 이 내용이 서울청 기관 보고 내용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아까 모든 책임을 진다면서요. 의원님, 그렇습니다. 제가 예.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청장 가만히 예. 계세요. 제가 질의한 거 아니에요. 다음 PPT 띄워주세요. 불법 계엄 당일날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은 지시를 내서 국회를 통제했다고 합니다. 계속 오늘 본청장은 계속 자기 책임하에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포고령에 따라서 23시 37분에 경찰청장이 전면 통제를 지시했습니다. 계엄군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까? 계엄사령부로부터 요청을 계엄사령부 누굽니까? 계엄사령관입니다. 계엄사령관이 직접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이 직접 전화로 해서 예. 경찰청장이 지시를 한 겁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지시를 내릴 때 포고령 어디에 국회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 특히 비상계엄을 해제하려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막으라는 조항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그 포고령 1호에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자, 이 그럼 제가 내용, 다시 예. 물어볼게요. 의원들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게 통상의 정치 활동입니까? 답하세요. 포고령 1호에 나오는 통상의 정치 활동이냐고요. 국회의원이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국회로 들어가는 것이 통상의 정치 활동, 포고령 1호에 해당되냐고요. 그것은 해당이 안 되죠. 그것은 그 나중에 사법적으로 분명 사법적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저는 일단 국회가 기본적인 제가 다시 물을까요? 정치의 장이지 않습니까? 정치의 장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헌법에 명시되고 법률에 명시된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결의안의 투표로 국회에 출석하는 겁니다. 그걸 막으셨어요. 그게 포고령 1호에 해당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럼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내란죄에 예. 동조한 것이고, 만약에 그 내란죄에 함께 참가한 겁니다. 다음 PPT 띄워주세요. 자, 이게 국회의장이 담벼락을 넘어가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본청장께 묻겠습니다. 의원들을 잡아서 계엄군에 넘기려고 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막았습니까? 국회의장이 국회를 못 들어가는 걸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게 포고령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이게 그때 답변하지 마십시오. 제가 질문한 거 아닙니다.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은 이번에 내란죄에 가담한 범죄 혐의자입니다. 다음 PPT 띄워주십시오. 행안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PPT 올려주세요. 네. 행안부 장관님, 이번 네. 상황이 비상계엄에 해당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바 짧게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지금
판단할 수 있지 본인의 입장을 묻는 겁니다. 본인의 보시기에 행안부 장관으로 보시기에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이 보시기에 비상계엄 상황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적절치 않죠?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대통령이 고유의 통치권을 행사해서 장관은 장관의 입장을 내지 못합니까? 이것은 고도의 정치 행위고 통치 행위. 자, 고도의 정치 행위면 장관은 그게 대해서 아무런 토를 달아서는 안 됩니까? 제가 묻는 건 사후적으로 지금 상황이 비상계엄 상황이냐를 묻는 겁니다. 비상계엄 상황입니까?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더더욱이 제가 판단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럼 답변을 못 하신다로 이해하면 됩니까? 제가 다음, 답변하는 적절치 않습니다. 다음 PPT 봐주십시오. 다음 PPT 띄워주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중에 핵심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행안부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제 동의 여부가 아니요. 제가 지금 결과적으로 아니 그러니까요. 겁니다. 대통령님의 언급에 대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한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장관님, 장관께서는 대통령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평가를 못 하죠? 대통령의 워딩 하나하나를 제가 워딩 하나하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입니다. 여기 핵심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라고 비상계엄을 건 거예요. 총칼로 국민한테 들이댄 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거예요. 그 명분이 합당하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걸 답변을 못 하시겠어요? 이 담화문에 작성에 제가 관여했으면 관여한 게 아니라 이 결과에 대해서 답을 하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건 정말 비급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걸 평가를 못하세요? 반국가 세력에 대한 입장을 묻는 건데 그 답을 못한다는 것은 모셔봤지 않습니까? 아니요. 장관님 이거를 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은요.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을 겨눈 군사작전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조지호 청장한테 묻고 장관에게 묻는 건 그 총을 겨눈 작전에 대한 두 분의 평가를 묻는 겁니다.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총을 겨눈 행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